옛모습 그대로 온수 있는 한옥의 풍경이 물씬. 들어서는 순간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장어 스테이크 하나 주세요. 장어 스테이크 드릴게요. 장어로 스테이크를? 아니, 장어가 어딨죠? 이 장어가 있어요? 왜 장어 여기 있네요. 어머, 이렇게 찾았습니다. 바닷속 귀한 보물. 면을 드러내며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장어. 보기만 해도 침샘 자극. 이곳에서만 존재하는 장어의 특별한 맛. 장어 스테이크. 장어 스테이크 드릴게요. 오, 너무 예쁘다. 불맛 제대로 입힌 꼬들꼬들한 전복과 면의 환상적인 만남. 영롱한 비주얼 자랑하는 전복 스테이크. 엄청 아기자기해요. 이제부턴 첫 번째 핵심 재료, 신선한 장어를 손질할 차례. 여기에 손질이 끝나고 남은 장어의 머리와 뼈를 푹 삶아주는데요. 이때 장어 육수를 이용해 뭔가를 만드는 주인장. 뭐예요? 아, 루입니다. 우리 집 숯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농도를 맞추는 프랑스식인데 여기다 넣으면 더 맛도 더 상승하고 고소한 맛도 더 나고 좋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운 주인장만의 노하우. 노하우로 탄생한 수제 소스는 장어 위에 뿌려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여기에 푹 삶은 면까지 더하면 이색적인 맛이 담긴 장어 스테이크로 탄생합니다. 곱게 구워 입에 넣으면 달큰함이 가득. 여기에 고소한 버터를 듬뿍 발라 풍미 한번 제대로 살린 전복 스테이크까지. 면과 함께 돌돌 말아 입안 가득 담으면 그야말로 이 조합 정말 옳습니다. 맛은 기본, 조합은 색다르게. 장어의 고소함과 전복의 쫄깃함까지. 각각의 맛이 최상의 하모니를 이루었네요. 힘든하겠어요. 분위기를 느끼면서 먹고 있으니까 되게 평화롭고 맛도 더 사는 것 같고 전복이 오히려 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색다르게 즐겨 먹는 마지막 코스였습니다.